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알아냈어, 에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방법을 알아냈다고. 사실 그쪽에서 엄청나게 떠먹여주긴 했지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조건이었나 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맞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정제가 벌써 떨어졌어? 별로 기뻐 보이진 않네. 우린 콜린 씨를 도와주러 온 건데, 당신은 방해가 되는 정신작용이란 말이야. 운 좋게도, 이젠 고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안 그래?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는구나. 날 완전히 지워버릴 거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우리는 당신을 지우지 않을 거야. 지워지는 건 우리가 될 거야. 잠깐, 뭐라고? 에바, 콜린 씨는 애초에 우리가 필요 없었어. 이미 그녀가 있었으니까. 현실을 바꿔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해주는 능력. 콜린 씨의 이상형과의 간극을 좁혀주는 그 능력. 페인은 우리의 역할 그 자체야, 에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번 떠났었지. 페이가 떠났었어. 그건 단 하나를 의미하고 있어.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가 하는 일은 저것과는 다르다고. 어디가 다른데? 우린 그 이상이란 말이야.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이상의 것이었어. 우린 소원을 들어주고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잖아. 우리가 하는 일은 상상 친구가 해주는 일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그래, 더욱 정교하긴 하지. 하지만 환상을 떠나보내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싸워야만 했던 사람에게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 반갑지 않은 것을 상기시켰는지도 몰라. 상상 속에 만들어진 세계를 기억나게 해버린 거지. 그리고 현실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게 만드는 무한한 가능성까지 말이야. 저기 두 분, 지금 환자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오셔야 할것 같아요. 카타요가 아니라 나와야 합니다. 그 고생을 해놓고 말이지. 이젠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됐네. 실질적인 변화를 심어볼 만한 시간도 안 남았어. 아니, 우리에겐 부족할 수 있지만, 그녀라면 어떨까? 페인은 이미 기계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잖아. 그치? 우리가 나가면 모든 과정이 내면화돼서 찰나의 순간에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지. 너 지금 기계의 모든 권한을 환자의 정신작용에 떠넘겨버리자는 거야? 그로 인해 발생한 윤리적 문제들은 여태 그렇게 안 해왔던 이유가 다 있는 거라고. 이런 기회를 가진 환자가 없었기에 여태까지 못해왔던 거지. 그리고 다른 대안은 있어? 그냥 나간 다음 실패 사례로 기록하려고? 법적인 문제는 어쩌고? 게다가 계약서 상에는, 아, 제발 해봐. 계약이 우리를 막았던 적이 있어? 저기요. 먼저 가. 바로 뒤따라 나갈게. 한 번도 믿어준 적 없다고 하지 마라.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뭐, 내가 곧 숨이 멎을 상태의 콜린 씨였다면 하얀 가운을 두 불청객보다는 당신을 더 신뢰할 거야, 그치? 불청객이라. 당신 동료가 한 가지 놀았네. 사람의 기억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단 하루뿐이었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당신처럼 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준 사람은 없었어. 게다가 내가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도 처음이고 말이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런 것도 콜린이 진심으로 원했던 게 아닐까 싶어. 아주 굉장한 만남의 장이라는 것, 그것은 확실하네. 와, 모든 관리자 권한이 이양됩니다. 알 수 없는 관리자 페이.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조금 떨리는 것 뿐인 것 같아. 뭐 상황이 상황이니 그 정도면 괜찮다고 봐도 무방하네. 저기, 내가 진짜로 존재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내 개인적으로 기억이라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자신이 믿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 행운을 빌어. 콜린 씨는 당신을 믿고 있으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바이탈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네요. 먼 여정을 떠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기를 볼 차례인가? 응? 마지막에 한 거 제대로 성공했는지 알 수 있어? 지금 모르겠네. 이따가 자료를 파고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아. 글쎄, 이런 식으로 처리한 적이 없잖아. 얼마나 일관성을 가질지 모르겠어. 나중에 보고서 작성할 때 무진장 고생하겠구만. 서류는 좀 진정되고 나서 생각하자. 'Never stood up very tall.
I'd wanna shout, though my thoughts weren't sorted out. So I'd stumble and I'd fall. I learned to fly because of you. So if you left, I could go too. And everything you saw in me. 아, 이거에 대해 다 소설로 쓴 거구나. 3자였어, 3자. 제 3자. 오지 않은 걸로? 하긴 그거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야, 모두 다 저 기억은 사라지겠다, 그쵸? 여기서 되게 불안정했다며? 꼭 앞을 마주 보는 게 되게 뭔가 비슷하네.
개인적으로 플레이 후기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투더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는 우선 이렇게 한글 그 패치를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밌게 잘 플레이를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투더문을 봤을 때 엄청 많이 슬펐어요. 그리고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다시 봤는데도 너무 슬퍼서 진짜 거의 막 꺼이꺼이 울었는데, 그렇게 실컷 울고 플레이를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침착하게 게임을 끝냈는데, 이번 파인딩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비교적 잔잔한? 뭔가 좀 잔잔한 슬픔이다. 그때만큼 꺼이꺼이 울 정도까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긴 맞았어요. 맞았는데 뭔가 정말 신기한 게, 예상을 한 부분인데 슬펐어. 콜린의 외로움이라고 해야 될까?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게 되게 뒤에 와서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가 나오겠죠? 장례식장인가? 아직 얘에 대해서 풀린 게 없구나. 자, 어디까지 했더라? 아이고, 아직 정신 못 차렸나 보네, 닐. 문 두들기라고 했지. 잠금장치 해킹하라고는 안 했어. 디지털 자물쇠로 바꾼 건 실수였어. 됐고, 우리 시간 얼마 없다고. 그래서 낄 거야 말 거야? 당연한 소리. 그래서 네가 말한 해결책이야? 그래, 바로 그녀야. 뭐지? 설마? 지크문드 에피소드는 하나도 못했네. 여튼, 감사합니다. 역시 슬플 거 예상했지만,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솔직히 말해서 투더문은 왜 그렇게 슬펐냐면은, 너무너무 애들이 너무너무 불쌍했어. 너무 안 됐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번 스토리가 저는 마음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나마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투더문은 너무 그냥 슬퍼 슬퍼 슬프고 슬픈 것 뿐이었다면, 이번은 그래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사실 이거 조금 좀 이제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전날 1시간 반 정도 하고 오늘
2시간까지만 하는 게 맞았네요. 근데 4시간을 몰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늦어져서 사실 제가 목이 아픈 건 둘째치고 시간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작게 작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후반부 갈수록 목 아픈 것 플러스 늦은 시간 때문에 뭔가 더빙을 제대로 못한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여튼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파인딩 파라다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또 보자.